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하. 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 정말 뜨겁죠. 미치도록 뜨겁습니다, 여러분. 아, 태풍 온다더니 비 살짝 오고 아주 더 그냥 쨍쨍거리고 있어요. 모두 몸 건강하시고요. 몸 조심하시고요. 수분 섭취 꼭 하세요. 와, 멋있죠? 정말 멋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댓글에 우리 군단 멤버이신 DA님, 정말 댓글에 저희에게 많은 정보를 주시는 DA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 물론 본인이 스스로 해결은 하셨어요. 양쪽에다가 기관차를 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놔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해요. 자, 제가 지금 해놓은 선로 장치는 선로는 순환 선로예요. 그 선로 안에 기차들이 여러 대의 기차가 서서 들어간 다음에 막 움직이는, 그쵸? 순환선로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단일선로도 할 수 있잖아요. 단일선로. 한 개의 선로에서 한 대의 기차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것도 쓸 상황이 생겨요, 분명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일선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시간에 이거, 딱 해놨죠. 멋지게. 어우, 좋아요. 멋있죠. 여기다 이제 제가 자원을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연결하는데도 한 두세 시간 걸렸어요. 혼자서 꾸역꾸역. 자, 보세요. 나사 이제 만들어져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49, 50, 그쵸? 나 막대기 철판 51개죠. 52 늘어났죠.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와이어 케이블 보시죠. 모듈러. 여기는 이제 강화판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모타 로타 콘크리트 오케이 보죠. 스틸 빔 이렇게 해서 쭉 있고, 여기는 지금 비었어요. 들어올 게 없어서, 넣을 게 없어서 비어 있고요. 여기도 비어 있죠. 어디지? 여기도 비어 있네. 여기 보죠. 연료 킥 와이어 이렇게, 컴퓨터 싱크 터보모터 슈퍼컴퓨터 있어. 슈퍼컴퓨터 어우 여기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줄래? 이게 오래 걸리긴 해요. 하나 제작하는데 1분 뭐 8초인가 걸리잖아요. 아니 1분이라네. 거의 1분 걸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결과물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보여 드렸고요.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기차, 단일선로 기차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차 재밌어요. 세레스팩토리 기차가 재밌긴 한데 AI가 멍청해요. 아직 현재로서는 이얼리 액세스니까 기차가 멍청해요. 제가 기차역을 여기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럼 일로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간혹 이쪽도 갔다가 일로 가고, 이쪽도 갔다가 일로 가고, 그래요. AI가 바보가라서 그래. AI가 바보라서. 그래서, 여기서 이번 시간에는 기차, 단일선로 기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좋아요.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실험 테스트 할 때도 너무 좋은 거 있죠.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차역을 먼저 화살표를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쪽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기차역을 하나 설치해 두시고요.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죠? 화물칸이 있어야죠. 자, 이렇게 하나의 기차역이 지금 완성했고요. 이제 선로를 0번 놓고 재료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랑이 없네요. 그리고 가자. 오, 멋있죠. 여기를 이렇게 놓을까 했는데 세이브 그냥 열어놨어요. 그게 더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해서 전 개인적으로 파이프 그렇죠, 여기 있죠. 자, 다시 가서
여기는 안 되겠어. 여기는 연결 좀 해야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좋아요. 좋고, 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일, 레일을 이제 일자로 또 연결해야 되겠죠. 여기다 클릭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일렬로 쭉 연결하지 않고 왜 이러는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후아 제트팩을 이용한 이 정도면 됐을까요? 한 번 더 갈까요? 어차피 간격 남는데 한 번 더 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끊고 두 칸 끊고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끊는 거죠. 아니다 여기 지금 끊으면 안 돼요. 여기 끊으면 안 되고 여기다 기차역을 하나 더 만들고요. 이젠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쪽으로 기차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차역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쪽으로 가게 해야죠. 이쪽으로 화살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또 화물차. 그 다음에 선로. 됐죠? 여러분 됐습니다. 끝! 자 잠시만요. 여기다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우선 여기다가 여기 난데 여기 말고 여기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네, 뭔가를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빨리 이동할 때는 이게 제일 빠르죠. 호호 이것만큼 빠른 게 없어요 여러분. 도착 빠르죠. 자, 여기서 다시 여기도 하나 정도 설치 우선 해놓고요. 자 설치. 자 이렇게 설치. 여러분 이게 끝난 겁니다. 이제 이게 끝난 거고 전기 오호 전기를 연결해야죠. 전기도 연결해놓고 전선이 너무 깁니다. 오케이 이제 전기를 여기다 연결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전기가 연결되면은 이 선로에 전기가 가죠. 이 선로에 전기가 가기 때문에 초기 정거장에도 전기가 갑니다. 이건 아시죠? 자 여기서 이제 기차를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하나 놓고 이제 가운데다가 화물차 놓고 야 너 나와 이제 여기 반대편에다가 짠짠짠 야 바뀌어 오케이 이렇게 양 앞뒤로 기차를 설치하시면은 됩니다. 끝난 거 여러분 끝난 거 자 보세요. 여기 클릭하고 하나 뜨죠. 로코모티브 하나 뜨지 하나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두 개 만들면 되죠. 하나는 몰라요. 자 하나는 몰라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이 한번 타고 내려야 발성화가 돼요. 그건 아시죠? 자 여기서 이제 타고 내리면은 이 상황에서 세이브 걸리냐. 자 이렇게 되죠. 움직이죠.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왔다갔다 할 거예요. 오케이 멈추고 할 거 없으니까 보이시죠. 이게 단일선로 기차예요.
이 기차는 이제 여기서 혼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계속 혼자 왔다 갔다 이게 단인솔로 기차 만드는 법이에요. 여기다가는 또다시 그 하늘 해놓을 필요 없어요. 정거장 저렇게 앞뒤로만 해놓으면은 알아서 얘가 이제 인식을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또 갈 거예요. 바로 화물차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화물이 없으니까 보이시죠? 이게 단인솔로 기차 연결법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쉽죠? 딱 쉽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를 한번 응용편을, 저도 안 해봤습니다. 응용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와서, 헤비 모듈러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케이블이랑 헤비 모듈러를 좀 가져오고, 모터. 이런 것 좀, 콘크리트도 좀 챙겨오고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저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 진짜 그것 좀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진짜, 어디에 뭐가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 같은 것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모르겠다니까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제가 해놓고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네, 가져오고요. 오케이. 야는 됐고, 모듈러가 필요 없죠. 모듈러는 필요 없고, 케이블 필요했고요. 다 됐나요? 웬만하면 재료 이제 다 모았죠. 비컨. 비컨 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컨, 아, 여기 그게 없구나. 오. 여기다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장비장이 없어요, 장비장이. 여기서 비컨. 신호기, 어우. 뭐가 없니? 철판? 철판. 좋죠. 여기 있으니까 이제. 아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다시 이제 기차 쪽. 여러분들에게 이제 응용편. 응용 기차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 솔로에다가 Satisfactory는 현재 기차가 서로 부딪히지가 않아요. 저 부딪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일 솔로긴 하지만 이 솔로 안 했다가 여러 개를 또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밑에 녹색 선 보이시죠? 녹색 선 여기다 하나 연결하고 여기다가 화목한 딱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다 솔로. 아, 여기 연결 안 되네. 아, 이게 너무 가까워서 연결이 안 되나 봐요. 옆에 거 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섯 칸인 줄 알았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최대 일곱 칸은 가야 이게 인식을 하네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기차를 또 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반대편을 한번 가볼까요? 기차가 부딪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도 기차역을 하나 더 놓습니다. 아, 세이브. 기차역을 이쪽으로 놓고
있습니다. 화목한. 원래 이렇게 가까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뭐 놓으면 안 돼요. 지금 그 저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들과 함께 테스트 이렇게 테스트를 하려고 해요. 스테이션 11. 스테이션 11. 한번 저쪽으로 가볼까요? 쭝. 여기는 아우 보라스 몰라요. 자, 스테이션 11과 보라스. 여기도 이제 기차를 앞뒤로 하나. 기차 여기 아니지? 화물차 둘. 야, 바꿔. 오케이, 됐죠? 이 기차를 또 한번 볼까요? 오케이, 두 개 있죠? 이거를 또 두 개 연결. 이거 아니잖아. 뭐. 이거 아니에요. 이거고, 스테이션 11. 처음 가야 되는 게 여기죠. 여기. 좋아요. 됐죠?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세레스 팩토리오는 기차가 서로 부딪히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아마 이것도 가능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왼쪽으로 꺾어서 가겠죠? 단일 선로에다가도 여러가지 선로를 놓을 수 있긴 해요. 기차가 현재로서는 기차가 서로 어? 아 안되네. 기차가 여기 선로가 연결이 안된건 아닐텐데. 이게 아마도 이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기차 시스템이 이 역에 도착해서 다음 기차가 갈 때 이게 선로가 미리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의 이제 순환 길이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대의 기차 중에 한 대가 여기에 도착한 다음에 출발하기 전에 선로를 지정을 해놔요. 그러면은 이 토글들이 바뀌는 거죠. 그 위치로 갈 수 있게끔. 그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다음 기차역에 있는 기차가 출발할 때도 미리 선로를 설정해버리겠죠. 그러면은 또 토글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이전에 출발했던 기차는 자신의 선로는 이쪽 토글로 해놨는데 반대쪽 토글로 돼버리니까 그쪽 선로를 따라 돌아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차가 먼저 출발을 했잖아요. 기차를 출발을 했는데 이 선로가 나중에 오면서 이 토글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꺾어 가야 되는데 꺾어가지 못했던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놓고 여기가 지금 연결이 안 된 건 아닐 거예요. 연결은 된 건데 자, 두 개 꺼내고 여기 하나는 스테이션 11 하나는 여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타고 내리면은 인식해요. 야야 그죠? 갈 거예요 분명히. 여기 끊긴 게 아니에요 지금. 가죠. 여기가 끊긴 게 아니에요. 연결은 지금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됐다면은 인식이 안 됐겠죠. 보세요. 충돌은 나지 않아요 현재 기차가. 아 됐어. 여기서 또 세이브니 타이밍 죽인다. 보세요. 저 가죠.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게 맞아요. 이게 기차가 타이밍이 얘는 직진해야 되는데 토글이 깔려져 있으니까 얘가 출발할 때 토글을 일로 다시 톡 바꿔놓는 거죠. 근데 얘가 그 못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자, 보세요. 보고 출발하죠. 얘도 출발하고. 하네요. 지금은 토글이 지금 제대로 잘 맞아서 그런가 봐요. 시스템이 잘 맞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타이밍이 서로 어긋나서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잘 되네요. 이제 토글이 바뀌어있죠 지금. 아까는 여기 출발하기 전에는 아마 이쪽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 토글을 한번 볼게요. 지금은 바깥으로 돼 있죠. 여기 지금 바깥쪽 서울로 바깥쪽. 이게 아마 변할 거예요. 기차가 출발할 때 변할 겁니다. 이제 저쪽 기차가 출발할 때 변할 거예요. 그쵸, 바뀌었죠? 바뀌었죠? 여기 바깥쪽에 있는데 안쪽으로 바뀌었죠? 그니까, 기차 여기에서 기차가 출발을 할 때, 그때 선로 지정을 해요. 근데, 다른 기차가 또 도착을 해서, 토글을 또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로가 사라지게 돼갖고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 만약에, 두 개의 기차가, 어떠한 타이밍에 약간 이제 일로 먼저 출발한 여기서 출발한 다음에 이 기차가 출발하게 되면은 선로가 똑같이 바뀌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세레스 팩토리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이 토글 앞에서 만약에 인지가 기차역에서 인지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기차가 쭉 가다가 내가 가야 되는 이 기차 선로가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하면은 이 앞에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기차 여기서 출발할 때 미리 선로를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가다가 선로가 바뀌면은 그 선로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단일 솔로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단일 솔로 앞에다가 8칸을 띄우면은 8칸 앞에다가 분기점을 두고 옆에다 또 다른 기차역도 이 한 솔로 안에서 이렇게 크러쉬가 이렇게 충돌이 나지 않기 때문에 기차끼리 이렇게 여러 대의 기차를 한 개의 솔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또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 드리는 거예요. 응용법으로.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단일 솔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이것도 괜찮죠? 재밌죠? 바뀌었죠, 이거 지금? 이 기차가 출발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미리 솔로를 정해놓는 거. 하하. 자, 그럼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훈다이다. I don't know why you make me shine like a star.